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에 관하여 집단적 무의식의 가설은 무의식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일반인들에게는 낯설지만 곧 친숙한 관념으로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다. 카루스나 하르트만에서 주로 발견되는 무의식에 대한 철학적 관념은 물질주의와 경험주의의 파도 속에 뚜렷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가 다시 서서히 자연과학적 입장을 취하는 의학 심리학 가운데에서 떠올랐다. 처음에는 무의식의 개념이 억압되거나 잊혀진 내용의 경우를 표시하는 것에 국한되었다. 프로이트에게 무의식은 적어도 은유적으로는 행동하는 주체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는 잊혀지고 억압된 내용의 저장처일 뿐이며 오직 그 때문에 실제적 의미를 갖는다. 비록 다른 한편으로는 무의식의 원초적, 신화적 사유 방식을 일찍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견해에 따르면 무의식은 개인적인 성질일 뿐이다. 어느 정도 표면에 있는 무의식층은 명백히 개인적이다.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 무의식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 개인적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이나 습득에 의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있는 더 깊은 층의 토대 위에 있다. 더 깊은 층이 소위 집단적 무의식이다. 나는 집단적이란 표현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이 무의식이 개인적이 아닌 보편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개인적 성질과는 정신과는 달리 모든 개인에게 어디서나 똑같은 내용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며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초개인적 성질을 지닌 보편적 정신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나누고 싶은 것 아마 프로이트 얘기를 했는데 프로이트에 대한 얘기에서 나오는 것은 프로이트의 견해에 따르면 무의식은 개인적인 성질일 뿐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마 이 글을 처음 쓸때 당시에 프로이트의 이론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과 저는 식으로 이렇게 나누었던 제어학적 이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1920년대에 오면서 프로이트의 이론 자체가 달라지죠. 달라지면서 이고 이두 슈퍼이고라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각주를 보시면 프로이트는 여기에 시사된 그의 견해를 후기의 연구에서 분화시켰다. 본능적 심리를 그는 S라고 하는 게 이드라는 얘기죠. 그것이란 얘기니까. 그리고 그의 초자아는 그 개체의 일부는 의식된, 일부는 무의식적인 억압된 집단 의식이라 하였다. 해서 프로이트의 이론 자체에도 어떤 본능 부분과 본능적 심리를 이드라고 하고, 그리고 슈퍼이고 초자아는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된 또 다른 경우에 무의식적인 억압된 집단 의식이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압된 집단 의식이라고 하면 이게 집단 무의식이라고 집단 의식인데 억압된 집단 의식인데 일단 억압돼 있다고 한다면 이게 무의식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애매하죠. 프로이드 이론 자체하고 융이 처음에는 아주 선명하게 다른 것 같은데 프로이트도 집단의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슈퍼이고라는 개념으로 다시 재이론화했기 때문에 융의 입장과 프로이트의 입장을 초기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구별해내기가 어렵죠. 그런데 집단의식과 집단무의식인데 집단무의식 의식 중에 융이 봤던 부분은 의식과 그리고 무의식을 둘러나서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나눈 거죠. 집단적 무의식인데 여기서 프로이트가 나중에 슈퍼이고로 개념화한 것은 상당 부분이 억압된 무의식이 있다고 지금 보는데 융의 이론 속에서는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할 때는 개인적 무의식은 억압된 부분을 얘기하거나 억압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잊혀진 의식화되지 않고 있는 어떤 무의식 영역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무의식이 있는데
집단적 무의식인 경우에는 개인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 무의식이고, 그리고 이건 억압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억압된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런데 프로이트의 이론 속에서도 우리의 명백하지 않은 부분은 여기서 융은 일부는 무의식적인 억압된 집단의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전부를 억압된 무의식이라고 프로이트가 봤을지는 그 부분은 융 얘기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아주 고태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프로이트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억압되지 않은 집단 무의식도 프로이트도 인정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게 얘기가 깊어지면 이게 개념화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프로이트나 융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부분도 꽤 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을 할수 있겠죠. 그걸 개념화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서로 다른 용어를 써서 접근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신적 존재는 오직 의식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으로 해서 인식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한에서만 무의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개인적 무의식의 내용은 주로 이른바 정감이 강조된 콤플렉스인데 이것은 정신생활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친숙한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은 소위 원형들이다. 원형이라는 표현은 인간 안에 있는 신의 이마고와 관련해서 이미 필로 이우데우스에게서 발견된다. 이레네우스도 세상의 창조자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존재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 밖에 원형들을 묘사했을 뿐이다라고 했다. 코르푸스 헤르메티쿰에서 신을 토 아르케티폰 포스 원형적 빛이라고 칭했다. 이 표현은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키타의 저술에 자주 나오는데 예를 들어 천상의 위계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하이 아뉼라이 아르케 튀피아이 비물질적 원형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한 마찬가지로 신의 명칭에 관하여라는 책에도 원형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 가운데서도 원형이라는 표현은 발견되지 않으나 이데, 이념, 관념이라는 말이 나온다. 다양한 질문에 관하여라는 책에는 이데, 즉 스스로 형성되지는 않으며 신적인 지식에 포함되어 있는 관념들이라는 말이 발견된다. 원형은 플라톤의 에이도스, 형상, 표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바꾸어 쓴 것이다. 이러한 명칭은 우리의 목적에 합당하고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 명칭은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에서 고대의 혹은 더 적합하게 표현하자면 원초적 유형, 즉 고대로부터 존재해온 보편적 상을 뜻하기 때문이다. 레비 브리힐이 원시적 세계관의 여러 상징적 형태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했던 집단 표상이라는 명칭 가운데 무의식적 내용에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의 같은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원시 종족의 규범은 특수하게 변화된 형태의 원형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물론 원시 종족에게 그것은 더 이상 무의식의 내용이 아니며 전통적인 가르침으로 이미 의식적 공식으로 변한 것이다. 이 공식들은 주로 비밀 교의의 형식으로 전달되는데, 근원적으로 무의식에서 유래하는 집단적 내용을 전달하는 전형적인 표현이다. 세상의 창조자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존재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밖에 원형들을 묘사했을 뿐이다 라는 내용이 조금 알아듣기 어렵게 되어 있지 않나요? 네, 조금 조금 애매하죠? 애매해요. 예. 그 부분을 제가 영어 원문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The creator of the world did not fashion these things directly from himself, but copied them from archetypes outside himself.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는. 이레네우스가 한 얘기인데, 이레네우스의 표현에 의하면
창조 세이 세계의 창조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직접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자기 자신의 것을 카피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따라서 어떤 패션 창조를 한게 아니라 but copied them from archetypes outside himself. 자기 밖에 있는 원형으로부터 복사를 해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계의 신이라고 하고 있는데 세상의 창조자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카피해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의 것으로부터 존재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밖에 있는 원형들을 복사한 것이다. 이 얘기가 저도 굉장히 알아듣기 어려운데 우리 강 목사님이 주석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자기 밖의 원형들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게 뭘까 지금 싶은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얘기죠. 아키타입, 그 자기 신적인 존재의 밖에 있는 원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원형을 카피해서 그 원형은 그러니까 신과 다른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창조주와 이 원형은 별개의 것인데, 이 원형은 창조주 밖에 있는 어떤 것인데, 여기에서부터 복사해서 세상의 사물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만한 그런 내용 같아요. 어쩌면 하느님이 자기의 모상으로 세상을 창조하거나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개념하고 자기 밖에 있는 어떤 것들, 아키타입으로부터 카피했다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요. 창조주 밖에 있는 어떤 원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서 조금 쉽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집단 무의식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원형이라고 할 때는 원형 자체하고 원형으로부터 어떤 이미지나 어떤 아이디어가 오게 되는데 이 원형과 어떤 실제 사람들이 원형으로부터 출현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다른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가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원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이 원형의 존재를 알수 있는 것은 원형으로부터 출현한다고 생각되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관념을 통해서 아, 이런 집단 무의식이 있구나라고 간접적으로 그 파생물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잘 알려진 원형의 다른 표현은 신화나 민담이나 신화나 민담이다. 그러나 이것들도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진 특정한 형태들이다. 원형이라는 개념은 직접적인 효약성을 나타내는 정을 표시해서 집단 표상에는 그저 간접적으로 상응할 뿐이다. 그러한 것으로서의 원형은 역사적인 것이 되어버렸거나 역사적으로 부각된 공식과는 적지 않게 다르다. 특히 비의 더 높은 단계에서 원형은 의식적 가공이 지닌 판단하고 평가하는 영향을 분명히 제시하는 양식으로 나타난다. 이와는 반대로 꿈이나 환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원형의 직접적인 출현은 예를 들어 신화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며 이해하기 어렵거나 소박하다. 원형은 본질적으로 무의식의 내용을 나타내며 그것이 의식화되고 지각됨으로써 변하는 것이다. 즉, 원형은 나타나는 그때그때의 개인의 의식에 맞추어 변한다. 원형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방금 제시한 원형과 신화,
비의, 민당과의 관계를 통해 분명해졌을 것이다. 이에 반해서 무엇이 원형인지 그 근본을 심리학적으로 규명하고자 시도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사람들은 신화 연구에서 지금까지 항상 태양이나 달, 기상이나 식물, 혹은 다른 보조적인 표상들로 만족했다. 그러나 신화가 무엇보다도 심혼의 본질을 나타내는 정신적인 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원시인들에게는 명백한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반면에 그는 모든 외부의 감각 경험을 정신적으로 일어난 것과 동화시키고자 하는 어쩔 수 없는 요청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그의 무의식적 심혼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있는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원시인은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이 외부적 관찰은 동시에 정신적 사건이 되어야 한다. 즉 태양은 그 변환을 통해 근본적으로는 바로 인간의 심혼 속에 살고 있는 어떤 신이나 영웅의 숙명을 묘사해야만 하는 것이다. 여름과 겨울, 달의 변화, 장마철과 같은 모든 신화화된 자연 과정들은 이러한 객관적 경험의 비유에 불과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심혼의 내면적이고 무의식적인 드라마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투사되는 동안에, 즉 자연 사건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의식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투사가 너무 철저해서 투사와 외부의 객체를 다만 어느 정도라도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수천 년의 문화를 필요로 할 정도였다. 예를 들어 점성술의 경우 심지어 이태고의 직관지에 대한 하나의 절대적인 이단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심리학적 성격학을 별들과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별점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렉산드리아의 히팔코스 시대 이래로 춘분점이 0도에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자전축이 이동하는 세차의 결과로 춘분점이 서서히 물고기 좌의 초기 등급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모든 별점이 임의로 만든 12궁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런데도 점성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혹은 거의 예외 없이 천체의 영향에 관해 예전의 사람들이 가졌던 미신적인 가정에 빠진다. 아직도 점성술을 믿고 있죠. 많은 분들이 점,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점을 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어쩌면 별에 대한 여러 가지 점성술의 얘기들 우리가 자연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이 융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리 심리 내적인 것이 밖으로 표상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내면화됐다기보다 그래서 여기서 신화된 자연 과정들은 이러한 객관적 경험의 비유라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심혼의 내면적이고 무의식적인 드라마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별자리에 부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화나 거기에 그 별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륭화복을 예언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우주 공간에 어떤 별자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무의식이 그 속에 투사가 일어났다고 오히려 거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 투사된 것을 믿어서 오히려 거기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계속 지금도 믿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 투사에서 벗어나는데 인류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두 분한테는 어떻게 지금 들리시나요? 저는 벗어났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직 완전히 벗어났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거기 여러 가지 그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별자리하고 우리나라랑 중국은 왜 달에 그걸로 치는데 이쪽은 별로 치느냐 했을 때 예. 기본적으로는 그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같은데 그거를 다른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건데 그 차이보다도 그 인간은 이게 저희가 소우주고
전체적인 것은 대우주라고 하잖아요. 예. 어떤 자연과의 연관성 속에서 자기의 그것을 예측하고 그 균형을 맞추고 싶어 하는 어떤 심리 자체가 그 하늘의 그 우주적인 것과 자기의 운명을 관련시켜가지고 굉장히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 자체가 투사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융도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저희가 과연 뭐를 따라서 저희가 창조가 되었을까 할때잘 모르겠는 거죠. 그 원형이라는 것도 불분명하긴 하지만, 단순히 그 하나님이 거울을 들여다보시고, 아, 나처럼 생긴 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아까 그 문장이 아, 내 식으로 그렇게 여전히 애매모호하지만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아주 재밌는 근데 그 신의 형상이라고 이마고 데이라고 나는 그거를 보면은 이제 그게 대한 그 해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걸 이제 융이 말하는 대로 원형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어떤 신학적으로 이마고 데이에 대한 그 개념이 어쩌면 융이 가지고 있는 원형하고 같이 같은 맥락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마고 데이라고 할때그 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어떤 속성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속성이 뭐냐, 그때 왕의 속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마고 데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이라는 속성이 있어서 그 본능 그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의식하고 그걸 인간답게 살아가는 예, 그런 속성들 동물과 다른 어떤 존재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것은 또 뭐냐면은 관계성이거든요. 신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삼위일체가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어떤 관계성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아가페라는 단어. 그 아가페라는 게 사랑인데 실적인 사랑, 아가페라는 자체가 인간의 속성이 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융의 아니 내지는 우리 정신분석학의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은 그게 아가페라는 것이 그냥 뭐 헌신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관계성, 완전한 관계성. 인간이 관계를 추구한다, 내지는 내적 대상을 추구한다 하는 말하고 또 같은 맥락으로 가버린 것이 인간이 그래서 신을 계속 찾게도 추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원형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appearance라기보다는 그 속성이죠. 특성. 예, 아주 인간 내면 속에 이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독특한 특성이 될 수도 있지만은 창조자의 특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만물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가 그림을 그려도 예술가의 영혼이 담겼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혼을 심는다 이런 말할 때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정서와 기술 모든 걸다 넣는 것처럼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별자리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은,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별과 해와 달로서 너희들은 계절을 알게 될 것이고, 시대가 변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걸 점성술에서의 어떤 미래를 점치는 내용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되어 나가는가를 환경에 반응하는 인간들, 내지는 생명체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점성술을 그냥 미래를 점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재의 환경이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점성술을 갖다가 좀더 무조건 이렇게 밀어내는 쪽이 아니라 본래 의미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마고 데이, 그 신의 형상에서부터 출발되는 이야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융이 말하는 원형이라는 것하고 신의 형상하고 인간의 본질적 속성하고 이게 같은 맥락으로 가게 돼 버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통찰들인데 계속해서 우리 생각을 발달시켜 나가면서 가보죠. 원시인은 매우 인상 깊은 주관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신화와 신문적인 것을 연관시킬 생각을 했음에 틀림없다. 원시인의 자연인식이란 근본적으로 무의식의 심적 과정의 언어이며 거독과 같은 것이다. 심적 과정이 무의식적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신화를 설명할 때 신혼을 제쳐주고 그 밖에 다른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찍이 신혼 속에 신화를 생성시킨 저 모든 상들이 들어있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의 무의식이 행동하며 변화를 견뎌내는 주체이며 원시인은 이 무의식의 드라마를 모든 크고 작은 자연의 과정에서 유추하여 재발견한다는 사실을 도무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네. 어떤 우리 심원 안에는 무의식의 드라마가 있다고 본 거죠. 여기서는 융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드라마를 외부 자연에 투사했는데 거꾸로 그 자연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는다. 이제 이렇게 원시인들은 이해를 했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 자연에 대한 이해 자체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드라마,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 원형들이 결국은 외부 자연 환경 속에 투사돼서 그 자연을 그렇게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내 가슴 속에 내 운명의 별이 있다라고 세니는 발렌슈타인에게 말했는데, 만약 사람들이 이 마음의 비밀을 약간만이라도 알수 있었다면 점성술은 매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오늘날이라고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잘 풀릴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종족의 가르침은 신성하면서도 위험하다. 모든 비밀스러운 교인은 시몬에 보이지 않는 사상을 이해하고자 추구하며 그 모두가 가장 최고의 권위를 주장한다. 이 원시적인 가르침에서 진실인 것은 우세한 세계 종교들에서는 더욱더 큰 진실에 해당된다. 이 종교들은 원래 비밀스러운 계시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몬의 비밀을 장엄한 상들로 표현했다. 그들의 사원과 성서는 상과 언어로서 일찍이 성화된 가르침을 신앙식 깊은 모든 심성, 감성이 풍부한 모든 견해, 그리고 모든 사색적 섭취에 이용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겨나서 전해진 상이 아름다울수록 숭고할수록 또한 더 광대하면 할수록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그만큼 더 멀리 벗어나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다만 상상으로 느낄 수 있고 감득할 수 있다. 그러나 원초적 경험은 잃어버린 것이다. 심리학은 왜 경험 과학 중에서 가장 늦게 생겨났으며 우리는 왜 무의식을 오래전에 발견하지 못했고 영원한 상들의 보물을 발굴해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시몬의 모든 것에 직접적인 경험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더 광범위한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기독교의 관념 세계가 퇴색해버렸다 하더라도 그 대신에 동방의 상징적 보고는 아직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 바라보는 데서 얻는 즐거움이나 새 옷에 대한 즐거움을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러한 상들은 그것이 기독교의 것이든 불교이든 또는 어떤 다른 것이든 간에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예감에 가득 차 있다. 물론 상들이 우리에게 친숙하면 할수록 빈번한 사용으로 더욱 달아버리고 그 결과 거의 무의미한 모순 속에 캐캐묵은 겉모습만 남아있게 된다. 동정 마리아의 출산의 비밀이나 아버지와 아들의 닮은꼴, 상사상, 그리고 삼위성이 아닌 삼위일체성은 더 이상 철학적 상상력을 북돋아주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교육을 받은 유럽인들의 종교적 욕구나 신앙적 의미, 철학적 사변으로 동양적 상징들, 신격에 대한 인도의 웅대한 견해, 중국의 도교 철학의 심연에 매혹을 느끼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마음과 혼이 그 옛날 기독교 이념에 사로잡혔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독교의 상징에 몰두해서 키에르 키고르식 신경증에 얽혀든다. 그러다가 신선하며 이색적인 동양의 상징들에 매혹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신과의 관계에서 상징적 의미의 빈곤이 점차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 참을 수 없이 참여해야 한다. 너 관계로 발전한 결과로 이제는 유럽이 동양의 상징 아래 상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무조건 패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 감성이 개방되어 있고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비슷한 현상을 교육받은 동양인에게서도 관찰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적지 않게 기독교의 상징이나 동양 정신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과학에 마음이 끌릴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발달시키고 있다. 사람들이 이러한 영원한 상에 빠지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기 위해 이상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상들을 마땅히 끌어당기고 확신하고 매료하며 압도해야 한다. 그것들은 계시의 원초적 자료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때그때의 신격의 최초의 경험을 묘사한다. 그러므로 그 상들은 인간에게 항상 신성의 예감을 열어주는 동시에 신성의 직접적인 경험을 보증한다. 흔히 수백 년에 걸친 인간 정신의 노력 덕분에 이 상들은 세계 질서를 만들어주는 사상의 광범위한 체계 속에 뿌리박고 동시에 강력하며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오래되고 존귀한 교회라고 불리는 기관을 통해 묘사되고 있다. 나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예는 아마도 최근에 시성된 스위스의 신비주의자이며 은둔자인 니클라우스 폰 플리의 수사의 경우일 것이다. 그의 가장 중요한 경험은 소위 삼위일체 환상이었다. 그는 그 환상에 너무도 골몰하여 암자의 벽에 그것을 직접 그리기도 했다. 이 환상은 자르젤른의 본당 교회에 보존되어 있는 동시대의 그림 한 점에 묘사되어 있다. 그것은 여섯 칸으로 나누어진 만다라로서 중앙에는 왕관을 쓰고 있는 신의 얼굴이 있다. 니클라우스 수사는 한 독일 신비주의자의 도회가 있는 소책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환상의 본질을 밝히려고 탐구하였으며 그의 첫 체험을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는 수년간 그 일에 몰두했다. 내가 상징의 마무리 작업이라고 칭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니클라우스 수사는 그의 입문서에 있는 신비스러운 도식의 영향을 받은 환상의 본질을 깊이 생각한 결과 필연적으로 성스러운 삼위일체, 즉 최고의 선, 영원한 사랑 자체를 틀림없이 직접 보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자르젤른에 있는 명철한 표현 또한 이에 일치한다. 그러나 그의 첫 체험은 아주 다른 것이었다. 즉 수사는 황홀견에서 어떤 얼굴을 보았는데 너무도 섬뜩하여 얼굴이 변할 정도였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크게 놀랐고 그를 무서워하게 되었다. 그가 본 것은 극도로 강렬한 환상이었다. 여기에 관해 벨플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에게로 간 모든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크게 놀랐다. 이 놀라움의 원인에 대해서 그는 꿰뚫고 나가는 빛을 보았는데 그것이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심장이 작은 조화로 파열되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고 했다. 공포에 질린 그는 즉시 얼굴을 돌렸고 땅에 쓰러졌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얼굴은 타인에게 섬뜩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환상은 당연히 묵시록 1장 13절에 있는 환상들, 즉 저 기묘한 묵시록의 예수상과 관계가 있다. 일곱 개의 뿔을 가지고 일곱 개의 눈이 달린 괴물스러운 양만이 바로 기괴함이나 진귀함에서 이 예수상을 능가할 뿐이다. 이 형상은 복음서의 예수와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 근데 교수님 한편으로 보면은 그 여기서 종교적인 이야기로서 원형을 풀어나갈 때 마치 원형이 어떤 강박적 사고하고 유사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요. 그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형이라고 하면 여기서 마치 the wise old man 이런 게 어떤 현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융 자신도 그런 오래된 아주 자기의 실제 number one personality 느끼는 자기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가 자기 안에 있다고 느꼈다는 그래서 단순한 무의식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를 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되게 스피릿, 소울, 사이키라고 하는 용어를 어떨 때는 같은 의미로 쓰고 어떨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고 이렇게 해서 융 자체도 잘 소화하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거 있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얘기 쪽으로 가서 이 개념들을 통합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난삽하죠. 네. 그래서 신학적 개념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 미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강박적 관념을 가지게 되면은 그렇죠. 네.
서로 연관이 없는 거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미신과 다른 거는 이제 용어가 기독교적인 용어고 불교적인 용어라서 보통 흔히 말하는 뭐 3대 종교든지 그런 종교들을 저기 용어를 쓸 뿐이지, 어떻게 보면 미신이라고 말하는 실제로는 여기서는 범신론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고, 예. 어떤 애니미즘이나 혹은 로마시절의 어떤 그런 종교 개념이죠. 이 종교 어떤 일신교나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신성이라고 하는 이신 개념 자체가 일반 종교의 세계는 신하고 전혀 다른 개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혼동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점성술도 나왔지만은 원래는 그 관련이 없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나올 때 그런 12개의 별자리가 그 자기 운명과 관련이 되는 거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기만 해버리면은 사실은 이 자기가 아니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은하계가 중심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별자리라는 것이 원래는 연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연관성이 없는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결국 투사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의식의 드라마가 집단적으로 투사된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 정형화되니까 그거 자체가 원래는 여러 가지 원형에서 나왔다고 유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을 텐데 그 원형적인 것들이 어떤 비교나 비인이나 어떤 이미 아주 구체화된 신화 형식이 되면 그건 잘 변하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주 원형 자체는 굉장히 내용 우리가 융식으로 얘기하면 원형이 우리의 꿈 개인적으로 인카운트 될 때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그 원형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어떤 종교적인 어떤 표현으로 드러나거나 특히 어떤 비의라고 하는 이런 쪽에 어떤 개념들이 딱 들어오면 그건 아주 고착돼서 딱 그건 신앙이어야 될 대상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전통적인 신앙관이라 해도 상당 부분이 인간의 강박적 사고가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따라 이게 관계망상이라고 할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현병 환자들 속에 상당한 분들이 관계망상이 일어나죠. 텔레비전에서 지금 북한 아나운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 아나운서가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느껴요. 이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이렇게 관계망상이 일어나는데 어쩌면 우리가 별자리하고 내 운명을 연결시키는 것 자체도 이게 하나의 관계망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실제 그 자연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투사한 우리 마음의 드라마를 그쪽에 하나의 극화해 놓은 건데 이제 그걸 우리가 믿어서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배를 받는 이런 형식이 돼버리죠. 원래는 우리 마음에 있던 것들, 우리 집단 무의식이라고 한다면 집단 우리 문화 속에서 하나의 집단 무의식이 투영된 것인데 그 투영된 신화나 어떤 그 믿음 시스템이 거꾸로 이제 사람의 사회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점괘가 잘못 나오거나 거기에 뭔가 흉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이 증조가 있다. 이렇게 옛날에 일식월식만 가지고도 전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그게 정치하고 관련되고 다이 인간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일식을 정확히 예측해내는 사람, 월식을 정확히 예측해내는 사람이 파워를 가지던 시대도 있었죠. 그걸로 해서 그 예지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신성한 존재로 추앙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투사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지배당하는 이런 묘한 관계가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점을 치거나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안에 있던 것들이 외부 외연화되면서 그 외연된 것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지배를 받는 이런 메커니즘이 굉장히 강렬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환상들도 역시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곰가죽을 쓰고 있는 예수나 남자이며 여자인 신, 아들로서의 니클라우스 수사 등과 같은 것들이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도그마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위대한 환상은 전통적으로 자르젤른 교회에 있는 삼위일체 상이나 소위 순례자를 위한 소책자에 있는 수레바퀴 상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니클라우스 수사는 그를 방문한 순례자들에게 수레바퀴상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 그림에 몰두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블랑케는 전통적 견해와 반대로 환상과 삼위일체상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회의적 태도는 좀 지나친 것 같다. 수레바퀴 그림에 대한 수사의 관심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종류의 환상들은 흔히 정신적 혼란과 분열을 일으킨다. 조각조각으로 파열된 심장. 감싸는 원, 만드라가 정신적 혼돈 상태에 대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해독제임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러므로 수사가 바퀴 상징에 매료되었다는 것은 아주 납득할 만한 것이다. 끔찍한 환상을 신의 체험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 빗나간 것은 아닐 것이다. 위대한 환상과 자르젤른의 삼위일체상이나 수레바퀴 상징 사이의 연관성은 내적 심리적 근거를 볼때 매우 있을 법한 것으로 여겨진다. 도그마의 안내나 성서 해석의 주해 없이 마치 화상과도 같이 니클라우스 수사의 관조의 세계를 뚫고 들어온 이 무시무시한 환상은 그것을 시문과 시문의 전체적인 개관 속에 배열시킴으로써 장애를 일으킨 마음의 균형을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더긴 동화 작업을 필요로 했다. 이와 같은 체험은 당시 확고부동한 교리의 바탕 위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무시무시하며 생동적인 것을 삼위일체 이념의 아름다운 구체성으로 변화시켜 구해냄으로써 그 동화 능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결은 환상 자체 혹은 환상의 비밀스러운 사실성에 전혀 다른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도 기독교적 신의 개념에 불리했을 것이고 니클라우스 수사 자신에게는 분명 더 크게 불리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아마 성자가 아닌 이도교가 되어 어쩌면 자신의 생을 화형장에서 마쳤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예는 도그마의 상징이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그 강력함 때문에 당연히 신의 체험이라고 부를 만한 것으로 강대하고 위급한 심적 체험을 인간의 이해 능력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 경우 체험의 넓이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며 그것의 탁월한 의미도 손상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 뱀에게서도 만나게 되거니와 분노한 신의 얼굴은 신약의 신, 즉 하늘에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내면적 갈등의 원천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은 심지어 시대정신 속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대극의 결합을 통해 임박한 교회의 분열을 예견하고자 했던 니콜라우스 쿠자누스의 시대인 15세기 말이 그와 같았다. 그후 오래되지 않아서 여호와적인 신 개념은 개신교에서 일련의 재탄생을 겪게 되었다. 여호와는 아직 분리되지 않은 대극을 포함한 신 개념이다. 수사는 집과 가정은 혼자 살면서 어두운 거울을 키 바람으로써 관습이나 습관에서 벗어나 지냈으며 그 결과로 경이롭고 두려운 첫 체험이 그에게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백 년 동안 발달되어 온 도그마적인 신격상이 마치 구원의 약수처럼 작용했다. 그것은 원형상의 숙명적인 침입을 도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붕괴에서 벗어나도록 그를 도왔다. 실레지우스는 그처럼 운이 좋지는 못했다. 내면의 대자가 그를 붕괴시켰는데 왜냐하면 그의 시대에는 도그마를 보장하던 교회의 확고함이 이미 흔들렸기 때문이다. 야곱 뱀에는 분노의 불의 신, 진정으로 숨어있는 신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깊이 경험한 대극을 한편으로는 성구상자의 기독교적 공식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고 신지적 세계관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점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사변적으로 삼입해 넣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원론자가 되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비밀리에 대극의 합의를 준비해왔던 연금술이 분명히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
시몬에 대한 40개의 질문에 포함되어 있고 신격의 본질을 묘사하는 그의 만다라에서의 대극은 항상 분명한 흔적을 남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어두운 절반과 밝은 절반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각각에 해당되는 반원은 하나의 원이 되어 있지 않고 서로 반대로 등을 대고 있다. 도그마는 집단적 무의식을 대체한다. 그러므로써 도그마는 집단적 무의식을 넓은 범위에 걸쳐 공식화한다. 그러므로 카톨릭적 삶의 형태는 이런 의미에서의 심리적 문제성을 근본적으로 알지 못한다. 집단적 무의식의 삶은 거의 남김없이 도그마적, 원형적 표상에서 포착되며 제어된 흐름으로서의 사후두신경과 의식의 상징적 표현 안에서 순환하고 있다. 그 삶은 카톨릭적 신문의 내면성에서 나타난다. 집단적 무의식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던 바처럼 결코 심리적인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 이전에는 고대의 비밀 종교의식이 있었고 이것은 아득한 옛날 신석기 시대에까지 소급되기 때문이다. 시몬 깊숙이에 있는 섬뜩한 생명력에 대항해서 마술적인 보호를 제공해주는 강력한 상들이 인류에게 없었던 적이 결코 없었다. 무의식적인 형상들은 항상 보호하고 치유하는 상으로 표현되었으며, 그러므로 우주의 시몬 밖으로의 공간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성상 파괴 운동은 말 그대로 성스러운 상의 보호벽에 큰 균열을 일으켰고, 그 이후로는 하나씩 차례로 부서져 떨어져 나가 불쾌한 것이 되어버렸다. 자라나는 이성과 충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 성스러운 상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로 잊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줄곧 모르다가 개신교적인 인류의 새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동정녀의 출산이나 그리스도의 신격, 삼위일체 복합성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일까? 거의 그런 것 같다. 이상들은 그저 그렇게 살아있고 사람들이 그 살아있는 존재를 아무런 의심이나 생각 없이 단순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부활절 달걀을 감추면서도 이러한 관습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원형상들에는 선천적으로 충만한 의미가 있어서 사람들은 그것이 원래 무엇을 무슨 뜻이었는지를 결코 묻지 않는다. 그래서 신들은 때때로 죽어간다. 신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나무나 돌로 형성된 쓸모없는 것임을 사람들이 갑자기 발견하기 때문이다. 실은 인간이 그때까지 그 상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뿐이다. 인간이 그 상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 일을 이성이라고 부르는 것에 도움으로 행한다. 그런데 그 이성이라는 것은 사실 자신의 선입관과 단견의 총체에 불과한 것이다. 개신교의 발달사는 끊임없는 우상 파괴의 역사다. 하나의 벽이 다른 벽에 이어 허물어졌다. 그리고 일단 교회의 권위가 한번 흔들리자 이 파괴는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우리는 큰 것, 작은 것, 일반적인 것, 개별적인 것에서 어떻게 조각조각 붕괴가 일어났으며, 그리고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경악할 만한 상징의 빈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안다. 그러므로써 교회의 힘 역시 사라져버렸다. 즉 보루가 약탈당한 성체이며 벽이 부서진 집이어서 세계의 온갖 바람과 위험에 내맡겨졌다. 실제로 역사적 감정에 고통을 주는 이 한탄스러운 붕괴는 수백 개의 종파로 갈라진 개신교의 분열이고 이것은 불안이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표다. 개신교적 인간은 사실 무방비적 상태에 버려졌다. 자연적 인간이라면 그 앞에 몸서리를 쳤을 것이다. 계몽된 의식은 물론 그런 것에 상관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에서 상실되는 것은 아주 은밀히 다른 곳에서 찾는다. 사람들은 마음과 감각의 불안을 진정시켜 주는데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상들이나 관조의 형식을 탐색하며 동양의 보물을 발견한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다. 아무도 로마인에게서 아시아의 제식을 대중상품으로 수입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로마 군단의 멸망이 퇴색했을 때, 소위 이질적인 기독교가 게르만족 민족에게 잘 맞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독교를 쉽게 밀쳐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남아있게 되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기존 원형의 모델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 세기가 경과하면서 창시자가 그것을 체험한다면 상당히 의아하게 여겼을지도 모를 어떤 것이 되어버렸다. 흑인이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는 역사적 관찰에 상당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왜 서구인이 동양의 형식에 동화해서는 안 되는가? 로마인도 축성을 드리기 위해서는 엘리시우스, 사모트라케, 이집트 등으로 갔다. 심지어 이집트에는 이러한 종류의 관광 사업이 있었던 것 같다. 여기서 잠깐 우리 멈춰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여기서 아마 이성이란 것이 서구사에 도입되면서 이성에 의해서 그 이전까지 의미가 있던 것들이 미신적인 것으로 계속 분류되는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겪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융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이 그 상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 일을 이성이라 부르는 것을 도움으로 행한다. 그런데 그 이성이라는 것은 사실 자신의 선입견과 단견의 총체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통찰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진 선입견과 단견의 총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성만을 가지고 우리 인간 사회 내지는 우리 사람의 마음, 우리의 영혼 이런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굉장히 큰 회의를 여기서 표시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의미 있던 어떤 신상들이 하나하나 의미 없는 것으로 사라져가면서 어쩌면 과거에는 하나의 응집력이 있던 어떤 종교들이 그 응집력을 상실해가고 지금은 동양에서 그 지혜를 빌려와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쓴 글을 봤었거든요. 그 종교의 기원 자체가 어떤 흩어져 있는 인간의 힘을 모아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동물들을 보면은 인간이 생각보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계에서 생존하려면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종교라는 것은 어떤 그 같이 하나로 공통된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내기 가장 좋은 방편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걸 봤는데 한편으로는 네, 맞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를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원인 중에 하나도 보면은 정말 신앙심에 의해서 했던 것인가 아니면은 정치적인 어떤 의도에서 했던 것인가 하면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강했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종교 그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상징이나 이런 형상들이 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각에 다 묶여지도록 이렇게 의도한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봐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 상들이 퇴색되면서 그 흩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 뭐 예를 들면 성경에서 그 창세기 난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은 언어가 하나가 되었더니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뭐 신에게 도달하도록 탑을 쌓자 이렇게 했으나 언어가 흩어지면서 다 인간이 그걸 그만두게 되었다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상징이나 이런 형상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 말하면 투사의 대상으로서 사용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리적인 것들을 너무 발달시켜 왔지 않았을까? 너무 강화시켜 나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흩어지는 게 맞는데, 또 흩어지면서 생기는 또 문제도 또 생기고. 하여튼 이게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굴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떤 병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퇴색이라고 말하는 거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도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계속 갱신하는 마음, 리뉴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퇴색되고 변질되는 쪽으로 갈수 있다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융 나름대로의 어떤 문명에 대한 이해, 종교에 대한 이해죠. 아주 흥미있는 어떤 관찰인데 우리가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분 얘기를 좀더 따라가 보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은 우리의 기독교 상징과 똑같은 병으로 몰락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인간들 역시 그들의 상징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대로 이방인들의 신은 아직 신선한 만화, 마력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징기하고 불가했고 그들의 행동은 올림프산에 풀어져 느슨해진 파렴치한 소문과는 아주 달리 예감에 가득 차 있으며 비밀스러웠다. 사람들은 적어도 그 아시아의 상징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들은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던 신들처럼 진보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옛것을 생각 없이 치워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별 생각 없이 수용했고 그것이 당시에는 문제시 되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문제시 될 것인가? 이국적 풍토에서 자랐고 낯선 피에 젖어 있으며 낯선 언어로 말하고 낯선 문화로 길러진 그리고 낯선 역사로 바뀐 완성된 상징을 마치 새우처럼 우리가 입을 수 있을까? 왕의 옷을 두른 거지나 거지로 가장한 왕은 아닐까?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아니면 가장 우도회를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옷을 직접 만들라는 명령이 우리의 마음속 어느 곳에 있는 것일까? 상징이 점점 더 빈곤해지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러한 발전에는 내적인 비결이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 그래서 계속 독자적으로 발달해가는 의식과는 의미 있는 관계가 결여되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다. 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벌거벗은 몸을 화려한 동양의 예복으로 덮고자 시도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역사에 불성실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인도 영국의 왕처럼 포즈를 취하기 위해서 먼저 거지로 가난하게 살림살이를 하지는 않는다. 적법한 상속자가 아니라서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어떤 소유물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속이는 것보다는 상징이 없기 때문에 약이 되는 정신적 빈곤을 과감히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내게는 보인다. 확실히 우리는 기독교 상징 표현에 적법한 상속자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산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헛되이 썼다. 우리는 조상이 세운 집을 허물고 조상이 전혀 알지 못했던 동양의 궁전으로 밀쳐 들어가려고 한다. 역사적 상징을 잃어버리고 대체물에 만족할 수 없는 자는 오늘날 물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즉 그의 앞에는 허무가 입을 벌리고 있고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외면한다. 더 나쁜 것은 이러한 진공상태가 정신적 황폐로 두드러진 불합리한 정치적 사회적 이념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승장티를 내며 아는 체 하는 것과는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은 그의 이른바 신에 대한 믿음을 진지하게 활용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안다. 이때 분명한 것은 대개 불안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는 사실이다. 이는 오히려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신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큰 위험이 있는 곳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정신적 빈곤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갈망하며 갈망하는 자는 운명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부유함의 배후에는 하나의 악마 그리고 모든 가난의 배후에는 두 명의 악마가 있다는 스위스의 속담은 그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에서 세속적 가난의 맹세가 세속의 재물의 의미를 외면하게 했던 것처럼 영적 가난 역시도 거짓된 영적 풍요를 포기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개신교의 교회라고 부르는 저 위대한 과거의 빈약한 잔재뿐만 아니라 이국적 향기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물러서기 위함이며 세계의 삭막함으로 의식의 차가운 빛이 성자에까지 확대되는 곳에서 우리 자신 속으로 되돌아가기 위함이다. 우리는 조상의 이러한 가난을 이미 상속받았다. 나는 아직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견진성사 강의를 잘 기억하고 있다. 교리 문답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했다. 한 번은 재미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그마한 책을 뒤적인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삼위일체에 관한 항목에서 내 시선이 멈췄다. 그것은 나의 관심을 끌었고 나는 강의가 그 부분에 이르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렇지만 열망하던 그 시간이 왔을 때 아버지는 이 장은 생략하자. 나 자신도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르겠단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나의 마지막 희망은 사라졌다. 비록 나는 아버지의 솔직성에는 감탄했지만 그 일은 그 뒤로부터의 모든 종교적 대화가 끔찍하게 이루어진 점을 바꿔주지 못했다. 융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신실한 목사님인데 영적 융이 생각하는 영적 체험을 하시지 않은 분으로 융에게는 이해가 됐어요.